전남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로 순천 왕지지구, 여수 증림지구 등 동부권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정당한 투자인지 사전에 접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를 판단하고 증명하는 게 관건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 토지관리과, 세정과 등 5개 부서로 공직자 토지 투기 특별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도본청 소속 공무원과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등 2,500여 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전남에서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거나 완료된 곳은 모두 68개 지구. 이 가운데 목포 임성지구, 영암 교동지구, 순천 복성, 풍덕, 왕지 2지구, 여수 중림 1지구 등 11개 지구가 조사 대상입니다. 공소시효 7년에 현행법에 근거해 문제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한 곳만 포함된 겁니다. 공직자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은 뒤 사업이 본격화하기 3년 이전 시점부터 토지 거래 내역, 취득세, 과세 내역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투기 의혹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조금 객관적으로 좀 엄밀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걸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특별조사단은 일단 이달 말까지 조사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했던 공직자들의 자진신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특히 토지 지분을 쪼개거나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퇴직자, 가족 등의 차명 투기 의혹 등 수사가 필요할 경우 전남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팀과 공조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22개 시군 공직자와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 개발정보 접근이 가능한 선출직 공직자까지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군 공직자는 각 시군청에 권고만 된 상태인데다 선출직들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같은 개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지방의원들 그리고 시군의 자치단체장들 이런 선출직 공직자들 역시 조사에 포함이 돼야 된다. 특별조사단은 6월 말까지 공직자 토지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